결과는 이제 아직도 아랍 쪽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 주도하에 있는 그 아랍 연맹이 아랍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 좀 60년대, 50년대에 이집트가 했던 그 외교 노선을 아마 펼치려고 한 것 같아요. 내전이 너무 심각해지고 사우디의 지향까지 문제가 터지니까 사우디는 이제 그때 이제 들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 아랍연맹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시리아가 복귀된 네. 거. 근데 사실 그동안 시리아 그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학살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미국에 의해서 조작된 이미지야라는 말도 있어요. 중동에서는 어떻게 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일단은 알아사드 대통령은 그 사람의 그 원래 삶을 보면 학살이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권이 자기한테 올 것 같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형이 있었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 형을 이제 훈련시키고 정권을 그 사람을 형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이 군인이기도 하고 시리아 국정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시리아 공무에서도 일하고 어차피 지네 아버지도 이제 베샤라에서 하프세사트 군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죽기 몇 년 전에는 형이 교통사고에서 죽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분도 영국에서 유학파예요. 영국 유학파이고 안과 선생님이에요. 의사예요. 사람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좀 약간 아예 그 성격도 가서 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성격 아니고 좀 약간 내성적이고 의사 선생님이에요. 단순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의사 선생으로 활동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갑자기 아버지의 친구들이 와서 아 도련님 당신이 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본인도 그걸로 알면서 자라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만 해도 예를 들면 그 군이나 아니면 정치나 이나 그런 것만 해도 형이란 앞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정권 중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깔끔하게 나 의사야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훈련 받았다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정권 중도를 막기 위해서 네. 성격도 그런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리아 정권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개혁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 개혁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욕심 때문에 실패된 거예요. 시리아가 못해서 아니고 이분이 처음으로 선거를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언론의 자유를 좀 불어줬고 그 마샤라에서 대통령의 조기 시절을 보면 엄청나게 시리아를 개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욕심이 많아요. 왜냐? 이제 이 아사드 가문은 시아파 가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리아의 인구를 보시면 대다수가 순이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이 아사드 바보는 개혁을 하니까 구멍들 생기니까 우리는 그 구멍을 타서 이제 시리아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중동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단순히 너무나 착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있는 국가들을 접근을 했었으면 이 시리아 내전이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을 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순위파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내전이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세력들을 보는 순위파 국가들은 야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무기를 좀 주면 애들이 가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랍의 봄 때는 리비아 그리고 뭐지 예멘, 이집트, 튀니지 다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시리아에서도 우리는 조금만 밀어주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네. 근데 어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시아파 순위파 문제 아니고 순위파인데도 이 시아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고 그리고 지원하다 보니까 이상한 무장단체들이 나왔어요. IS라든가 알누스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반인권 반인류적인 그렇죠. IS에만 하면 우리 그냥 무섭게 느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오히려 애보다 아사드는 더 낫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역효과를 일으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여지가 있었어요. 아사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2018년, 19년 이후로부터 특히 그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아 인정하자. 아사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2019년부터 특히 이집트는 순위파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는 그 역할을 했어요. 다른 순위파 국가들이랑 만나서 야 애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사드는 못 갈 것 같고 가봤자 시리아는 또 개판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사드 이제 인정하자. 그래서 이집트는 그 역할을 오래전부터 했던 이유도 뭐냐면 순위파 국가들에서 시리아하고 이집트는 친해요. 예전에는 동일도 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1957년, 58년부터 60년까지는 두 개 나라가 동일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분단을 했는데 그리고 또 국기를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하나는 가운데에는 별 두 개 있고 하나는 가운데에는 그 뭐지 독수리가 있을 뿐이지 국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에서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예전에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비슷했어요. 이집트는 엔벨 세다드 이후로부터 친미로 된 거지 그 이전에는 시리아처럼 반미였거든요. 이집트도. 여튼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사이가 좋고 이집트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빠질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약간 협상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협상들도 이제 이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리아 사우디는 이란이랑 협상을 했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오케이 이제 다 협상 끝났기 때문에 아랍 연맹이 있는 그 시리아 자리에 앉고 있는 무장단체 수장을 너 나가 이제 아사드 대통령님 각하 여기 아주 만져주십시오 하고 이번에 열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시리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그 저희가 비슷한 영상이 올라가면서 나온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 생각하는 그 방향들이 서로 다르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있어요. 한국에서는 오해. 둘 중에 하나를 좀 약간 선택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나쁘거나 좋거나.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중동에서는 그런 그 사고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미세하게 돼 있어요. 중동에서 그 방금 전에 있는 질문에 답변을 다시 주려고 하자면 시리아에서 아사드의 이미지를 미국이 그렇게 더럽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사드도 중간중간에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것도 맞아요. 특히 뭐 화학무기 관련해서 이제 화학무기는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러한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사드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미국 없이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당기려면 미국 여론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여론이 반대하면 미국 군이 안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라 이름들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들이 가서 거기서 그 화학무기를 터뜨리고 본인들이 아우 우리는 아사드한테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아니야 걔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사드는 너무 깨끗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할레포를 다시 한번 그 재전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반대파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둘 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존하는 네, 거기 다 공범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는 아니 혹은 보고 싶어하는 각도로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잔인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 쓴 것도 네.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랍연맹이 어쨌든 들어왔어요. 뭐 좀 찜찜해하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이제 아직도 아랍 쪽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카타르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했을 때 카타르가 이제 나갔거든요. 이것이 아직도 그 순위 쪽에서 그리고 순위 쪽에 있는 일부 나라들하고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정리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고, 그리고 아직도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아랍 연맹의 오픈식에는
축하한 메시지가 유일하게 중국한테 왔어요. 미국한테 축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시진핑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너무나 좀 그냥 진중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균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번 아랍연맹에 젤렌스키가 왔어요. 일본에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아랍연맹에 참석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랍연맹에 비이슬람 국가가 와서 참석하는 거는 좀 약간 드물한 일이에요. 사실 비이슬람 아니고 비아랍 국가도 잘 오진 않아요. 그렇죠. 예, 아랍 사람들끼리 모이긴 한데 그래서 그 젤렌스키가 이번에 아랍연맹에 참석했다는 이유는 서양 국가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친러 진중이 아니에요. 그럼 니네들은 뭐냐?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경설 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 얘기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도 이제 발표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용으로 보니까 이제 아랍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아랍 사람들끼리 해결하겠다. 그럼 여기 아랍 사람들끼리란 말이 뭐냐? 딱 봐도 사우디 주도하의 아랍 사람들이고 사실은 사우디는 그동안 순위파 안에서 진짜 소수의 정파예요. 그 함벨리파이거든요. 네. 순위파에서는 정파 4개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은 샤피이고 그리고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쪽은 하네피이고 시리아까지, 시리아, 이라크까지 딱 그 생사막 사람들은 함벨리파예요. 즉슨 사우디만. 나머지 이쪽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말리키파이거든요. 한 10%에 해당되진 않아요. 함벨리는 한 5% 정도 될 만. 그래서 사우디는 그동안 이슬람 세계에서는 메카 메디나라는 성지 순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정교적으로 받은 나라지 정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좀 약간 존경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부러 그 성지 순례에서 자기 종파 이맘들뿐만 아니고 이제 이맘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종파 목사들뿐만 아니고 다른 종파 함벨리파, 샤피파 사람들도 많이 내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종파대로만 색깔을 좀 약간 강조하면 다른 나라들이란 친해지거나 다른 나라들한테 형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우디 주도하에 있는 그 아랍연맹이 우린 이제 좀 약간 아랍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더 이상 외세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나라가 언급된 거 유일하게 튀르키예요. 예를 들어 이라크 안에 있는 튀르키 군이 빨리 좀 약간 절세했으면 좋겠다.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범아랍주의거든요. 네. 판아랍이즘. 범아랍주의인데 이거 사실은 예전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집트에서 등장을 했었고 자말 압둘 나스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집트 왕을 쫓겨났어요. 그 결과로 이제 갑자기 그 범아랍주의가 확산돼가지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쫓아냈어요. 리비아에서 쫓아냈어요. 이라크에서 쫓아냈어요. 시리아에서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튀니스에서도 쫓아냈고요. 예멘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여파로 사우디는 너무 쫄았어요. 야 잠깐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잘 외교적으로 활발한 외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야심도 많을 거고 위존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만큼 중동에서 지도자도 안 남았어요. 다 어느 순간부터 독재자가 되고 그 독재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거나 아니면 아랍어 범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상징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정통적인 그 외교 정책, 외교 정통을 버리고 좀 60년대, 50년대에 이집트가 했던 그 외교 노선을 아마 펼치려고 한 것 같아요. 성공을 하면 중동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석유를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석유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무역 통로에 있어요. 중동이. 그 미국에 있는 물건들이 좀 약간 소아시아에 가면 아니면 극동아시아,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물건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지중해에 가면 무조건 그 사우디아라비아 양쪽 두바이나 아니면 이집트 쪽으로
흩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좀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봄 아랍주의가 등장을 했지만 유지하게 되면 세계 정세가 좀 그냥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어쨌건 계속해서 그 빈살만의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친중 반미라고 해석하는 세계 어떤 언론들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뭐 그렇게 표시가 됐나요? 표현이?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젤렌스키? 예, 젤렌스키예요. 지금 젤렌스키를 자기네 나라에 초대하는 건 러시아란 각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랍연맹에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젤렌스키가 와서 거기서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니네들 무슬림인데 이 러시아가 그린반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그린반도에 있는 타타르족 무슬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데 너네 무슬림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을 했을 때도 시리아 대통령이 그 번역기를 뺐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시리아 그 러시아 사이가 너무 좋은데 푸틴이...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여기도 그 미국과 러시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진중 친러시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만큼의 친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우디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예멘이 있는 반군이 사우디 안에 있는 그 석유를 시추하는 데를 공격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미국 외교의 기본이 뭐냐면 미국이 우리가 석유를 안전하게 발굴을 할 테니까 니네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 근데 이번에 반군이 와서 석유를 파는 곳에다가 공격을 했거든요. 석유를 개발하는 곳에다가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기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시 안에서 테러 사건이 있으면 그건 몰랐어도 석유를 꺼내는 데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너는 이걸 왜 안 지키냐. 우리의 약속이 이제 석유가 핵심인데. 그래서 사우디는 다시 한번 자기네 외교 정책을 재구성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중동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무장 조직들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면 네. 요즘 중동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은 이제 수단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수단에서 지금 벌써 그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이 됐고 뭐 32만 명은 해외 탈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수단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아, 수단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한데 쓸데없이도 우리는 한 나라에서 두 개 세력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미국 편일 거고 하나는 한국 뭐지 그 러시아 편일 거라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수단에 있는 문제는 너무 단순해요. 예전에는 수단의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다르푸르는 원래 단독 나라였거든요. 오스만 제국 시절 때는.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 없어지면서 이 나라들 다 이집트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집트는 강대국이니까 다르푸르 사람들은 이집트가 이제 갑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예요. 강대국. 근데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다르푸르 사람들 보기에는 이집트의 갑질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갑질을 못 하겠대. 니네들도 예전에 우리랑 똑같이 오스만 제국의 그 조그마한 지역이 아니었어? 왜 우리 니네들 따라야 하나? 그런 식으로 다르푸르 사람들은 독립의 목소리를 냈어요. 같은 이슬람권이에요. 같은 민족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단에 그 당시에 있는 독재자 오마르 바실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군대를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슬람권이니까 좀 약간 오히려 더 민심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사실은. 네. 그것도 설명하면 너무 긴데 그래서 오마르 알바실 그때 뭐를 하냐면 잔자비디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잔자비디라는 부대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낙다치기 아니면 양치기 말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목동들. 사람들. 예.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부대를 만들었다면서요. 자, 그런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기가 있어요. 왜냐? 일단은 산악지대나 아니면 사막에는 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다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공권 이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 다 자기네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생 동물이 있어요. 늑대가 갑자기 쳐들어오거든요.
늑대가 한번 저 들어오면 거기 양 하나를 먹고 나머지 양 두세 개도 기분 탓으로 죽여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 가족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우리 가족에서도 고모는 무기를 잘 쓰시거든요. 늑대가 오면 이렇게 멀리 사죽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집에 무기 있어요. 아, 그러겠네. 그 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오마르 알바실이라는 그 독재자는 잔자비 부대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거기서 이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하다가 반인권적인, 반인류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약탈, 성폭행 기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다르푸르 문제도 서양 언론에 닿았어요. 이제 수단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학살하고 있다. 엄청난 학살로 계속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해외 토픽으로. 그래서 이제 오마르 알바실 보기에는 아, 이 전략도 안 먹혔어. 우리는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학살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좀 약간 교화시켜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집단으로 변신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급진 지원 부대라고 해야 되나? Rapid Support Force 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국방부 안에 있는 이제 무력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법적인 대두리를 만들면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처벌도 하겠고 이렇게 학살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성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계산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혔어요. 진짜 그 2013년에 원래 잔자빗 부대였다가 급진 지원 부대라고 하는 국방부 하에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그 법안의 내용으로 이제 처벌하니까. 그럼 이번에 무슨 역효과를 일으키냐면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접촉하게 됐어요. 나는 수단 군인입니다. 원래 동네 양아치 놈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중동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주변에 있는 용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단 보기에는 뭐야? 야, 이 사람들 이번에 국제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국내적인 이상한 짓을 안 하지만 이것도 안 좋은데? 그래서 쿠데타가 얼마 전에 일어났고 군이 정권을 잡았어요. 오마르 알바시르를 이제 쫓아냈고 그리고 군이 이 사람들한테 협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애들아, 내가 니네들한테 2인자의 자리를 줄 테니까 니네들이 이제 완전히 국방부 안에 있는 정규군 안에 완전히 녹이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급진 지원 부대가 없어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일반 군이 교육을 받아요. 공무원이에요. 네. 그리고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군인들의 사고만이든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군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이 좁혀지고 권력도 어느 정도 약소될 거고 그리고 정부에 또 이렇게 감시나 아니면 통제를 받을 건데 이걸 싫은 거죠. 그렇죠. 싫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뭐지 잘못된 정책의 결과인데 이제 여기서는 강대국 투계가 끼어 들어왔어요. 하나는 러시아예요. 이분들은 용명부대이다 보니까 정규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탱크도 없고, 그렇죠. 뭐 미사일도 없고, 헬기도 없고, 뭐 정투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러시아에 있는 그 왕나이라는 그 용병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돈을 주고. 그거 하나. 그럼 돈을 어디서 구매했어요? 이 잔자빗 부대의 대생지에서는 금이 나오거든요. 이 금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불법으로 팔아주고 거기서 이제 돈을 확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러시아에 있는 왕나 그룹이 보기에는 이 반정부 세력이 더 좋은 거예요. 돈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내전이 너무 심각해지고
사우디의 지향까지 문제가 터지니까 사우디는 이제 그때 이제 들고 나왔어요. 니네들 싸우지 마. 그리고 아랍에미리스 너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의 금거래를 하지 마.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간섭을 하니까 좀 약간 내려가는 가라앉는 추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부가 그 전국의 치안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 없는 문제인데 네.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그냥 지역별로 그냥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네가 지역별로 아니고 딱 그 지역에서만 아 지역에서만 네, 왜냐면 걔네들 독립하려고 왔는데 가서 군이 그걸 막으려면 또 싸워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자국 군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군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군벌이라고 거기를 표현을 네. 하는 거군요. 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그러한 군벌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다르고 아니 아니 군벌 하나밖에 하나? 없어요. 예. 아. 그 군벌 하나밖에 없고 그 군벌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면은 뭐 잘 이야기가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타협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은 군벌이니까 은퇴 아니면 공무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수단에 있는 국방부는 이 사람들을 그 완전 군인으로 만들고 완전히 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 월급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길을 해결해 줄 테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리비아 내전에도 간섭하고 돈 받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렇게 협상. 그게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분들 보기에는 우리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고려 시대 이후 조선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전부 그 귀족들마다 사병을 가지고 있은 그게 자기의 예. 그 힘이기도 했는데 예. 이거 사병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을 때 반발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비슷하겠네요. 예, 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아주 막대한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테니 그 베네핏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지. 그래야 뭐 돈이 됐든 예. 아니면 또 그 파워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군요. 아, 수단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러한 것들, 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전, 이러한 어떤 위험한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여기 말고는 이제는 오 많아요. 리비아도 아직 사태가 안 끝났고요. 리비아도. 예멘이 이제 끝나는 추세고, 시리아는 이제 끝나가는 추세고, 예멘 그 리비아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수단도 뭐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소말리 아직도 4개로 3개로 좀 분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치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장 단체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불안이 있어요. 정권이 수립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모로코하고 사하라 문제.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아직 뭐 중동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네요. 그쪽이.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잘못 이렇게 얽혔다가는 여러 가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예, 상황으로 빠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중이다 보니까 그 한 나라의 문제는 한 나라로만 남진 않아요. 무조건 주변 나라가 보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였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내부 종교가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을까 좀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